새 소망으로 다이어트를 꼽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에요. 그 정도로 국내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게 다이어트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빼기 힘든 살이 있습니다. 복부지 뱃살하고 그다음에 뱃살. 여기 나는 뒷구리살. 옆구리. 다이어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이것 일단은 무엇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먹는 양은 비슷한데 뱃살은 늘고 있다? 체중은 똑같은데 체형이 달라졌다? 굶어보고 뛰어보아도 도무지 빠지지 않는 지방 바로 지방. 끊임없는 노력에도 더 찌고 덜 빠지는 이유 바로 노화. 20대부터 시작된 노화는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근육량까지 줄여 나이살을 늘린다는데 지긋지긋한 나이살 쉽게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 살이 더 쉽게 찌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맞나요? 맞아. 20대의 체형과 70대의 체형 많이 다르죠? 그러네요. 맞네. 지금 뱃살도 더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네. 중간에 체형이 뿌옇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이살 때문이에요. 자, 나이살은 일반 비만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비만은 활동하는 것보다 먹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나이살은 호르몬의 분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호르몬이요?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요? 네. 그거 애들한테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장 호르몬은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지방세포가 이렇게 터트려지면서 날씬해지고 몸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럼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지방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내장 주변으로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복부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체형이 변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모니터에서 보셨듯이 젊었을 때는 맞았던 옷이 체중 변화가 크지 않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렇다고 계속 옷을 살 수도 없고 내가 그럼 옛날 옷을 너무 아까우니까 놔둬요. 내가 조금만 빼서 이거 입을 거야. 조금만 빼서 입을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못 빼는 거예요. 맞아요. 나나, 그럴 때는 넘겨. 옷 넘겨. 그래, 알겠어. 그래.